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참깨, 장마 기간에 꼭 해줘야 할 세 가지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깨는 직파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깨를 대량으로 가꾸는 전업농들은 대부분 직파 방법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서 소규모로 가꾸는 분들은 모종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직파할 때는 중부지방 기준 5월 중순에서 하순에 심고 있으며 모종으로 심을 때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주로 심고 있습니다. 저는 마늘과 양파를 심었던 자리에 6월 3일 모종을 심었습니다. 오늘이 7월 3일입니다. 정식한 지 딱 한 달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심은 품종은 해마다 슈퍼 안산 참깨를 심어왔는데 올해는 명품 외대라는 품종의 참깨를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고 난 후에 물을 자주 준다고 했지만은 밭이 쉽게 메말라서 뿌리 활착을 잘 하지 못하고 몸살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도 자주 내리고 해서 본격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40cm 이상 자랐고 화방도 벌써 8개 내지 10개 가량 맺혔습니다. 비바람에 쓰러질까봐 비 오기 전에 1단계 줄을 맺습니다. 참깨는 생육 초기에 폭풍 성장을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가꾸는 농부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작물입니다. 정식한 지 한 달 되고 지금은 장마 때입니다. 참깨는 장마 때는 일조량 부족과 과습으로 우짜라기 쉽고 역병과 같은 세균성 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찬 비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리를 잘해야 참깨 농사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한 지 40일, 정식한 지 한 달이 되고 장마 기간 중인 이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방법으로는 병충해 방제입니다. 참깨에게 피해를 주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병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역병과 시드름병, 입마름병, 그리고 흰가루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병은 생육 초기에 많이 발병하며 시드름병과 입마름병은 생육 중기에, 그리고 흰가루병은 생육 후기에 오는 병입니다. 모두 세균성 병으로서 발병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참깨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무서운 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육 초기에 장마철에 많이 발병하는 역병에 관하여 살펴보고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병은 생육 초기에는 참깨가 한참 꽃이 피고 결실하는 시기에 포기 전체가 시들어 죽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땅 가까이에 있는 줄기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 잎부터 차츰 누렇게 변하고 포기 전체가 시들어가면서 죽는 병입니다. 역병은 연작과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병하며 특히 장마 때 많이 발병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작을 피해야 하며 물빠짐이 좋은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역병의 균은 토양 속에 잠복해 있다가 세찬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물을 타고 옮겨가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해야 하며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은 물이 고랑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병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 치료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과 치료제로는 후론사이드와 같은 살균제를 미리 살포하게 되면은 예방할 수가 있고 발병 초기에는 방제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만약 보인다면은 장마 중에라도 햇빛이 나는 날을 택해서 약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후론사이다라는 소화제입니다. 역병으로 지금 감자 역병, 복숭아 역병, 그리고 배 여러 가지 지금 고추까지 해서 이런 역병에 잘 듣는 병입니다. 지금 모든 작물을 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참깨라는 그 품목은 여기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농약사에서 참깨에 아주 잘 참깨 역병에 잘 듣는 그러한 그
약재로 이렇게 그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아, 이것을 뿌리는 양은 지금 20리터 물 한 마리에 10g을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하면은 이런 스푼으로 지금 하나 정도 타면 됩니다. 쳐야 할 면적이 크지 않다면은 굳이 한 마리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아, 약 한 1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반 정도 이렇게 타서 사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참깨를 튼튼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모든 작물은 튼튼하게 자라면은 웬만한 병해충을 스스로 물리칩니다. 그러나 약하게 자라면은 병해충의 표적이 됩니다. 장마 때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과습함으로 질소 성분만 흡수하여 웃자라기가 쉽습니다. 웃자랄 때는 마디가 길어지고 열매도 듬성듬성하게 맺혀서 키가 커지고 수확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바람에 쉽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참깨가 튼튼하게 자라면은 마디가 짧고 키도 작으며 열매가 촘촘하게 많이 맺힙니다. 참깨는 거름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는 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식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면은 1차 웃거름을 할 때입니다. 생육 초기에 참깨를 튼튼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웃자람을 억제하고 작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웃거름으로는 칼리와 칼슘 성분이 많이 든 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는 유니칼슘 비료가 있습니다. 유니칼슘 비료는 과채소 웃거름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칼슘이라는 비료입니다. 뭐 제가 여러 작물을 이렇게 그 추비 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이 참깨 추비용으로도 이 유니칼슘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주말 농장에서 지금 그 이런 유니칼슘 비료를 따로 이렇게 구매하기가 어렵다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합 비료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비닐 멀칭이 되어 있다면은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그 구멍에다가 요만큼씩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이렇게 비 오기 전이나 아니면은 비 온 후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관리 방법으로는 참깨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계별로 잘 묶어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가꾸던 토종 참깨는 키가 작으므로 줄을 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신품종 참깨는 대부분 다 키가 큰 편입니다. 1.5m에서 2m 가까이 자랍니다. 이렇게 키가 큰 참깨가 열매를 잔뜩 매달고 있게 되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튼튼하게 자랐다고 할지라도 세찬 비바람이 불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추 줄 매듯이 참깨를 매주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비 오기 전에 참깨를 묶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한 30cm 정도 이 정도 자랐을 때 묶었거든요. 지금 그동안 한 3-4일 동안에 거의 한 배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 10하방 정도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참깨가 자랄 때 1단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올려주면 되고 특히 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매듭을 묶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듭을 묶어 놨는데요. 해놓고서 이게 좀 더 이 가해 쪽으로는 이것을 접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해서 꽉 해서 두 줄로 이렇게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깨를 이렇게 지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참깨가 이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좀 당기면서 이렇게 올려주면 쭉 올라갑니다. 참깨가 지금 한 1m 이상 자라면은 이제 이만큼에다가 지금 줄을 한 번 더 매고요.
보통 한두 번 정도만 매면 되긴 됩니다만은 많이 자랐을 때는 세 번까지 이렇게 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장마 때 참깨 잘 관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